네, 2024년 상반기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궁금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요, 2위는요? 돈 잃고 사람 잃는 금전 거래였어요. 저는 진짜 저 말에 진짜 공감을 합니다. 아니, 돈만 빌려줬는데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잃고. 맞아요. 이거는 진짜 금전 거래는 금전 거래는 절대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이제 그만 좀 문자 보내세요. 농담이고요. 근데 사실 친한 사람이 이렇게 양상국 씨처럼 이렇게 저랑 밀접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힘들죠.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무엇보다도 금전 거래할 때는 돈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명하게 금전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은 윤공증 씨. 이런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공증 씨, 나 돈 좀 더 빌려줄 수 있을까? 또요? 아니,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돈이 좀 필요하네. 그 사업 잘 돼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이번에 진짜 대박 아이템이야. 이번에 돈 빌려주면 내가 이자까지 엎어서 갚을게. 아, 좀 불안하다 싶으면 내가 차용증 쓰고 공증도 해줄게. 어떻게 좀 안 될까?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과 공증까지 받았기에 별 문제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리님, 그 차용증에 적힌 날짜 이미 지났는데요. 그거 사업이 망해서 못 줘. 네?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그럴 줄 알았나? 나도 확실한 사업이라고 해서 했지. 주고 싶어도 못 줘. 네?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제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근데 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민사소송에서 이겼지만 돈은 여전히 돌려받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법인 계좌와 가족 계좌를 이용해 압류되지 않게 꼼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례자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에게 좀 미리 정보를 주신 게 있어요. 그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꼼수를 부린 게 있는데 자기 통장에 돈이 있어도 180만 원을 넘지 않게 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소송에서 이기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압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모든 걸 다 강제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면은 당장 생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저, 아주 생계는 유지해주자, 보호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압류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만 가능해요. 네. 즉, 185만 원, 현재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됩니다. 보호해주는 세상에. 거죠. 어떻게 알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악용했네. 그런데 조금 전 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상황들이 꽤 많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사실 다른 계좌에 어떤 여러 가지 예금 채권들이 예금이 들어있고 그런데도 몰래 이렇게 이 통장밖에 거래 안 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동원해서 모든 채권들, 예금 채권 등을 다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숨기는 방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찾고 또 찾고 계속 또 노력을 해야만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씁쓸합니다. 아니 차용증도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이게 확실할 줄 알았는데 못 받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제 정말로 차용증 뭐 공증 받아서 하면 소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절차인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차용증이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일단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불분명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봐서 집행에 나가게 되는데요. 강제 집행에 나가게 되면은 그 채무나 재산을 좀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손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예금이나 이런 계좌
계좌들이라든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꼼수로 돈을 지금 어디에 이제 도피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혹시라도 증거가 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무엇보다 일단 돈을 빌려줄 때 담보 제공을 좀 받거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못 갚으면 누가 대신 갚는다거나 연대보증인을 좀 서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돈을 빌려줄 때도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좀 요청하시는 것도 예방법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대여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던데 이거에서 이기면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소송에서 이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사연에서 보니까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돈을 지금 뭐 돈을 빌려갔다고는 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투자가 돼버리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실 때 이게 투자인지 아니면 정말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 차용증 같은 거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때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돼서 원금을 내가 반환받겠다는 거 이자를 받겠다는 거 이게 있어야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고 그냥 하겠다고 하면 투자가 돼버리면 사실 망했다 하면 받을 수가 없는 맞아. 게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작성하실 때 이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후배가 돈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근데 그건 이제 목돈을 좀 빌려줬는데 네. 갚을 때는 만 원, 3만 원, 뭐 2만 원 이렇게 갚으니까 이걸 내가 뭐 돈을 받는 기분도 안 들고 그리고 저는 목돈이 나갔는데 이게 목돈이 들어오는 기분도 안 들고 그러네요. 이런 걸 뭐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한다는 얘기는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사기죄로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 받기 전에도 경찰서도 가야 되고 검찰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하고 부담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갚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사기죄 고소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데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다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기에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민사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손을 써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애초에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느냐 또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 만약에 갚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속여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써버리려고 했다면 이건 사기죄거든요. 근데 그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 경찰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적인 해결을 통해야 되는데 사실 다 돌려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기의 고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양상국 씨처럼 이렇게 목돈을 빌려줬는데 푼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제대로 목돈 받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호선 교수님? 아 일단 저도 그저께 벌써 돈 빌려줬고요. 아이고. 그래서 좀 못 받은 돈이 꽤 많아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대부분 돈 빌려주는 사람들 맘 약해서 빌려주고요. 또 돈 달라 그럴 때도 맘 약해서 달라는 얘기 잘 못 하거든요. 그러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주먹부터 불끈 주시고요. 네. 불끈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9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네. 그 네.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속가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 그 약자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리 소문 중 증가 재산 300. 자동이체를 신청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천만 원 빌려줬는데 만 원, 이만 원 받으면 다음 생에까지 못 받아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자까지 쳐서 받겠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압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기적인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좋은 말을 지내라는 게 아니라 압력을 주라는 거예요. 계속 얼굴을 보이고 압력을 주라는 얘기고 네 번째 법문, 뭐 법적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까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차용증 잊지 말고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3자를 중재자로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압력도 주고 계속 마음을 달래서 돈을 받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 증 내용 증명 보내셔야 됩니다. 치사하지만 이거 우체국 가시면 굉장히 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내용 증명 하나 보내셔서 법적으로 1차 보호 좀 받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가압류 재산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그 재산 좀 빌려준 돈이 많다 그러면 반드시 가압류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재산 내역을 꼭 한 번씩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조회 가능하니까 알아보셔서 재산 처분 함부로 못하도록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300이에요. 곧 300 이상 넘는 건 혼자 받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그래도 크게 어려움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자리 소문 중
증가 재산 300. 적어도 300의 증 재산은 증가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와, 이거 네. 학창 시절에 일타 강사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9개를 외웠네요. 와,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게 찔끔찔끔 갚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건으로 갚는 경우. 아~ 그래서 관련해서 사연이 들어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아이디 맹꽁이여라님인데요. 차용증을 써서 받았는데 돈 갚을 때 되니 이자도 안 주고 돈을 오늘 준다 내일 준다 미루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죽는 소리에서 대출까지 해서 보태서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어찌 받아야 할까요? 기한 안에 돈 못 갚으면 차를 가져가라고 차용증에 썼는데 차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차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차라도 가져와야 하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손 변호사님? 이런 계약도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고 효력도 네.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차용증에 못 갚으면 차를 가져가라, 뭐 차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오긴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강제로 가져오려면 가져가겠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또 이겨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차용증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약속을 했지만 안 줄 경우에 강제로 찾아가가지고 마음대로 막 가져오려다가 몸싸움 벌어지고 오히려 폭행죄, 뭐 상해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등등으로 골치 아픈 일에 빠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좀 부정적인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말 채무자가 미안해하면서 내가 가진 게 차밖에 없으니 이 차량이라도 가져가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차량은 등록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약간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직접 받는 것보다도 혹시 중고차로 직접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직접 그 현장에서 계좌 자신의 계좌로 받는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